야권 지지자분들이 작년 총선을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흘러갈 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십니다. 작년에 총선 한 달 전에 얼마나 야권 분위기가 좋았습니까? 그런데 결국은 대패했습니다.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야권 단일 후보가 그것도 자기들이 상대하기 쉬운 후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선거 자체가 야권에게 마냥 한 달 동안 쉽게만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.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뀔 여러 가지 소재들, 야권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지 또는 그 저 뇌물 수수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. 그럴 때 저는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후보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, 민심이 나빠지는 상황에서도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박영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후보입니다.